힘든 민생을 위해서 추경 예산 중 단 5% 남짓한 6천억 예산을 위해 야당 의원들이 이틀 전에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민생을 위해 그리고 협치를 위해 1시간 40분을 이 자리에서 모두 앉아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렸습니다. 옆방에 모두 모여 있으면서 그분들을 끝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이 또 추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본 장관 청문회장의 55분을 늦게 참석해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의사 진행 발언을 하던 동료 의원의 발언을 여러 명이 언성을 높이며 방해했습니다. 극도의 소란스러움을 자제시키려는 중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국민 모두께 사과드립니다. 우리에게 야당 의원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언사들로 우리 모두를 싸잡아 폄훼했던 새누리당 의원분들 계셨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어떤 표현을 쓰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의견들을 우리의 의사 발언을 방해하던 저는 다시는 그런 과한 표현을 쓰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조윤선 장관 후보께 거기까지는 의사진행 발언 같아서 다시 10분을 드리세요. 예, 아주 발언 잘하셨습니다. 잘한 발언들은 자꾸 격려를 해드려야지. 장관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장관이 되기 위해서 그 조윤선 후보께서 문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참으로 궁금해서 제가 발표할 모든 시간들을 제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사안으로 오늘의 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뭐 의문사항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지 장관 후보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이 세 가지 사안을 갖고 이제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간단한 질문 하나 하고 이제 첫째 사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장관께서는 그 문화라는 가치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예. 저는 그 문화 예술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금 시대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을 이 발현하고 연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금 자라나는 그 다음 세대의 젊은이와 아이들이 이 문화의 예술가들이 창작하는 모습을 보고 아 창의성이라는 건 저렇게 발현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교육을 받아서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이 잘하는 자신의 전공과 접목해서 그런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장 그 중요한 핵심 요소로 저는 문화를 생각합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지난번에 김종덕 장관 오셨을 때도 제가 반복적으로 여쭤봤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문화는 뭐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문화는 이 자연과 좀 대치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은 있는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 봐오는 그런 이제 우리 인간들이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이제 창조물이라고 본다면 문화는 사람의 손이 닿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인간에 의해서 습득되고 공유되고 그리고 전달되는 행동과 생활양식 그리고 또는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가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받은 우리 선조들의 문화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문화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 정부가 주로 이 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혼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는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다음에 내려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 고민하는 화두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반구대 암각화를 혹시 아십니까? 예, 네.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부끄럽지만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보호
문제를 가지고 논의되어 있는 과정들을 이 인수위 때부터 이제 그 접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반드시 그 이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장관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네. 이 방구대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방구대는 그 저도 최근에 가봤습니다. 네. 방구대는 그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시대적인 가치라든지 그 거기서 보여지고 있는 그 표현과 그리고 거기 그 내용에 대한 가치로서 어마어마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반구대에는 어떤 정도의 크기냐면요. 안 가보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로 8m, 세로 3.5m입니다. 네. 그 안에 330개의 인간들이 파놓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네.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 그들이 그 그림으로 표현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그런 그림들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8월 3일 날 제가 갔을 때 본 겁니다. 저 전면에 있었던 조면들 깎아지른 듯이 있는 그 면을 만 여년 전부터 7천년, 5천년 전에 사람들이 손으로 긁어서 330개의 그림을 그려놓은 곳입니다. 이것이 1995년경에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정부가 이렇게 앞에다가 댐을 쌓으려고 그랬어요. 카이네틱 댐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낸 사람들 제가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막아서 거기 물이 못 들어오게 한다. 지금 이 방구대의 문제는 뭐냐면 그 돌이요, 암각화가 보통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지만 여기를 파내려니까 편편한 돌을 찾았고요. 그 원시시대에 그리고 손으로 긁어내기 쉬운 돌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위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자꾸 들어오면 이 밑에가 소멸이 되죠. 소실이 되죠. 그런데 밑에 댐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물이 차서 밑에가 소실돼서 이것을 구해달라는 것이 암각화를 이야기하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이 식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그 물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식수를 우리가 이 준비할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소멸된다고 해서 이렇게 막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28억이 들어갔고 한 2년의 세월이, 3년인가요? 세월을 보내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겼죠. 밑을 파보니 아주 좁은 공간에서 공룡의 발자국이 80여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이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7천년에서 만년 전에 330개의 그림을 그렸던 이 벽화가 있는 이곳에 그보다 더 만년 전에 거기는 공룡들이 놀았던 곳이라는 거죠. 바로 문화재청에서는 그 공룡 발자국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죠. 땅을 파다 뼈조각이 하나만 나와 도자기 조각이 하나만 나와도 모든 건설은 중지가 됩니다. 여기가 덮었죠. 지금 이 방구대 암각화를 이 보존하고자 운동하시는 여러분들을 시민운동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이분들의 꿈이 저 앞을 다 파서 도대체 공룡 발자국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물이 차지 않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울산시에서는 다시 이 앞에다가 저렇게 물막이 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장관 후보께서는 자연은 자연 그대로 원시시대에 그 숨소리가 그냥 들리는 저 반구대 암각화를 꼭 가보시고 그리고 저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시간이 많아서 제가 다음 것도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암각화가 소중한 것은 이 안에 고래 그림이 나옵니다. 네. 지금 포항이 이 그림 요 전에 거 다시 전에 거. 저게 지금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이게끔 그려놓은 겁니다. 모두가 고래예요. 고래가 60여 개 마리의 고래가 나와요. 근데 고래에 작살이 꽂혀 있는 고래도 있고요. 어미 고래가 등에 아기 고래를 업고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기 보세요. 아기 고래 손을 잡고 다니는 저런 고래도, 저건 거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보시면 저 오른쪽에 동그라미 해놓은 거 보면요. 이 고래의 작살을 꽂는 방법이 나와요. 정확하게 심장입니다. 저 자리가. 저것을 아이들한테 후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고래는 이렇게 잡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여쭤보니까 저 근방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래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곳이었답니다. 외국에 있는 학자들도 이 방구대 암각화의 가장 소중한 자료로 이 고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시대가 가면서 3000년, 4000년 전에는 또 다른 동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도 보기에 선조들이 그려놓은 벽에 그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밑에 그림들을 또 덧붙입니다. 사람도 나오고요. 사슴도 나오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코아 계곡, 포르투갈에 있는 코아 계곡의 암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코아 계곡의 암각화를 보면서 너무 서글펐습니다. 뭐냐 하면은 1994년에 이 사람들이 이 자기네 암각화를, 이건 한 쪼가리고요. 다음 장면. 이걸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암각화를 발견해서 불과 4년 만에 유네스코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등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94년에 발견된 이 코아 계곡의 암각화를 이분들이 이 2년 동안을 이 보존을 둘러싼 논쟁을 했고요. 그리고는 댐 건설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리고 코아 계곡을 고고 유적 공원으로 개장을 했고요. 그리고 98년에 불과 4년 만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장관 후보께서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불과 우리도 앞으로 4년 안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할 수 있을 뿐더러 엄청난 관광지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가 만들어 놓은 문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